안녕하세요. 허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스티로폼!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 스티로폼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청소기, 컴퓨터, 전자제품,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살 때 포장으로 많이 오는데 그거 아시나요? 이 스티로폼의 대다수는 공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만큼이 이 스티로폼의 실제 성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공기. 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다 없애서 이거를 이만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손톱에 매니큐어 지을 때 쓰는 그 아세톤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스티로폼을 전부 다 쭉 줄여가지고 요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우와. 예,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창문 열고 하자. 와. 집에서 스티로폼 분리수거 하려고 모았었는데 사라지게 해보자. 하나, 둘, 셋!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니까 농도가 약해. 그래서 오늘은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도 99.9% 아세톤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도 99.9999999 아세톤을 넣어보겠습니다. 빰빰빰 간다! 됐어.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자. 자,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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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다, 넘다. 거품 봐, 거품. 보고. 보이세요. 이거 보여. 우와! 우와! 스티로폼이 그냥 다 녹아버리는데? 사라지는데? 우와. 잠시만, 여기 약간 흰 색깔 무언가가 남았는데 그거 말고는 다 없어졌어. 오! 이 스티로폼이 약간 풍선 같아. 풍선을? 이렇게 커져 있다가 공기를 빼버리면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래서 이 스티로폼에서 공기를 다 빼버리면 이렇게 된다. 부피가 엄청 줄었어.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 아세톤을 넣어보겠습니다. 안경도 착용하고 간다! 빠바바바. 여기 지금 20L의 아세톤이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스티로폼과의 한판 승부 벌여봅시다. 좋아요. 야! 너무 간다! 선수 입장 바로 넣어볼게요. 간다! 한 개 가요. 오! 녹다. 거품이 우와 장난 아닌데? 그냥 사라져. 우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감기가 아니고 그냥 실시간 ING입니다. 우와! 우와, 사라졌어. 두 개. 자자자자. 약간 이게 용암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오. 둘. 자, 이번에 세 개. 세 개 한 번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가보자. 이번에 10개 가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한번 가보자. 빠바밤, 과연 10개도 될까? 통엔 들어가거든요. 자, 됐다. 하나, 둘, 셋. 와우. 우와. 된다. 우와. 오. 자, 지금 15개를 전부 없앴는데, 여기 보면 약간, 오호호. 이거 뭐지? 이거 액체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캔디 녹았을 때 느낌이랄까? 오, 그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이거 약간 마녀가 된 느낌인데? 어느덧 벌써 15개 했는데, 계속 가보자. 써! 벌써 다 녹았어. 빨리! 17개, 13, 18개, 19개, 20개 되겠습니다. 우와. 이게 좀 신기한 게 비행기 타고 구름 속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오, 이거 다 구름 같아. 우와. 그러면은 여기에 아세톤을 좀 넣어서 자, 여기 한번 부어볼게요. 자. 우와. 여기 지금 차이가 보이세요? 여기는 지금 싹 전부 다 가라앉았어. 오. 자, 다시 보여줄게요. 자, 지금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1, 2, 3. 3초면 충분합니다. 우와, 지금. 아니, 바닥까지 뚫어가지고 책상면이 보이고 있어. 우와, 이거 약간 뭐지? 껌 같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100% 오리지널 스티로폼 성분입니다.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아세톤 때문에. 자, 그럼 이거를 넣어주자.
우와 이게 끝없이 들어간다. 스티로폼이 지금 97개째 냠냠냠냠 맛있게 먹고 있는 아세톤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3개가 남았어. 마지막 100개 둘! 둘! 됐다. 자! 모든 스티로폼은 아니고 저기 아직 좀 남아있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총 100개의 스티로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오! 우와!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캔디 녹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오리지널 100% 스티로폼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기를 아세톤이 제거해 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부어볼게요. 자, 와, 우와, 약간 똑같은데? 우와, 안 돼! 안 돼! 잠시만 계속 떨어져, 안 돼! 그만 떨어져! 안 돼! 안 돼! 자, 여기서 이제 아세톤이 증발하게끔 좀 기다려줄게요.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100% 리얼. 우와. 우와. 스티로폼. 이거 진짜 액체괴물 같다. 약간 떡 같기도 하고. 좀 떼가지고. 오, 엄청 잘 늘어나.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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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놔둬야겠다. 연구소에 전시를 해놔야겠다. 와, 이게 저거예요, 저거. 이거를 전부 다 공기를 쭉 제거를 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어쨌든 오늘은 스티로폼에서 공기를 제거하면은 무엇이 될까 알아보았는데 바로 결과는 이겁니다. 이거 우와 액체괴물이 된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와 진짜 잘 늘어나. 잘 늘어서 펼치면 우와. 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진짜 신기해. 근데 진짜 액체괴물 느낌이고 엄청 끈적끈적한데 손에 달라붙진 않아요. 진짜 잘 만들어진 액체괴물 느낌인데 이게 스티로폼에서 공기를 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오. 어쨌든 나 안 보이나? 어쨌든 오늘은 스티로폼 100개를 공기를 없애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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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스티로폼을 만들어 보았는데 결과는 액체괴물이 돼버렸어.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난 실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승전 좋아요.